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최고급 자재로 엄선한 프리미엄급 최고급 전원주택입니다. 한 채, 두 채 분양을 하려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앞동은 남향을 향하고 있고요. 뒷동은 동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망뷰라든지 모든 게 앞동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동은 칠봉산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가야산도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전원별장 어디 있노, 전원주택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실내 또 외부 내부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우리 별장은 어디 있냐면은 성주 읍 내에서도 가깝게 있는 옛날에 미미내각하죠. 미미내가에 있는 전원 별장입니다. 자, 접근성 좋습니다. 성주 읍에서 한 5분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성서까지는 30분,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전원 별장 전원주택, 기촌주택 외부부터 보고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진입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평 정도 앞집, 앞동 지분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전원주택은 광역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간이 상수도 아닙니다. 광역상수도입니다. 들어오니까 마당에 롤잔디 깔려 있고요. 디딤돌 일자형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별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잘 지었고요. 국내 굴지의 도전하우징하고 거진 뭐 경제할 만큼 기술력이 대단한 우리 선배가 지은 집입니다. 도전하우징하고 경쟁해도 뭐 뒤지지 않겠다. 자, 잔디 롤잔디 깔려 있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이제 마당에 수도 배관 하나 빼놓았습니다. 정원에 물 주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반석에 또 앉을 수 있는 돌방구까지 이렇게 나란히 설치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 자, 나중에는
롤 잔디 한 3줄 4줄 정도 걷어내고 요 앞에다가 텃밭이 없어요. 텃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요 오면은 전원생을 하면서 텃밭도 약간은 가꿔야 될 것 같아요. 텃밭이 없네요. 롤 잔디 2줄 3줄 걷어내면은 먹거리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 주변에 다음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텃밭을 하든지, 요 소나무하고 돌방구 요거는 중간으로 걷어내가지고 이쪽으로 텃밭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지 면적은 도로 지분까지 다 해가지고 146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지금 보면은 42평인데 준공을 맞고 나서 평수가 정해질 것 같은데 약 42평 정도는 됩니다. 여기서 한두 평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좌향은 남향입니다. 칠봉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살짝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면에 칠봉산, 좌측에는 칠봉산, 우측에는 가야산이 지금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트임이 좋은 위치의 전원별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가스 난방이네요. LPG 가스 난방입니다. 이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 여기 공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왜 있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화조가 묻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앞에는, 옆에는, 뒤에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넥상 같은 거, 어닝 같은 거 달아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2층 베란다가 비가림막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죠? 이 천정 보세요. 이 천정이 비가림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닝을 달면은 이 집은 보기 싫을 것 같다. 자, 뷰가 좋죠. 미미 내과 옆에 있는 전원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는 다 봤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 좌측편에 키 큰 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발장은 한샘입니다. 한샘 키 큰 신발장입니다. 가구는 좋은 거 썼습니다. 한샘 키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샘, 짜잔. 와, 다용도실이라 해야 되겠나. 신발장 치고는 너무 크다, 그죠? 다용도실, 신발장 크다. 여기 뭐 잡동산이 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죠? 다용도실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가구가 전부 한샘입니다. 한샘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렇게 현관은 봤습니다. 한샘입니다. 한샘 신발장, 한샘 다용도 창고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3중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3중 슬라이딩 도어인데 조금 약해 보인다. 3중 슬라이딩 도어 열고 닫고 들어왔습니다. 자, 1층입니다. 1층 샤시는 영림 프라임 샤시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1층입니다. 이거는 공법이 뭐 핀란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공법인데 모르겠다. 자, 1층에 들어왔는데요. 거실입니다. 거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돌아서 화장실입니다. 우와, 깨끗하다. 최신 시설 맞네. 야, 역시 자재를 좋은 걸 쓰나노니 화장실이 다르다. 여기서 볼 보면은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와, 전부 다 메이커 있는 기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좋은 거 썼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나중에 변기 청소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호스까지 하나 빼놨네요. 쫙 쏘면 변기 청소하기 좋으라고 요런 세심한 배려를 했네 우리 형님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부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야, 자재 좋은 거 썼다. 오, 자, 화장실 봤고요. 자, 그 다음 뒷편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영림입니다. 영림 최고 좋은 영림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렇게 다용도 실도 이탁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벽체는 전부 대리석 타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알보색 계통의 대리석 타일로 벽체 마감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아이고, 등도 이쁜 거 달았네. 자, 한샘 싱크대입니다. 한샘 싱크대. 한샘으로 세팅 다 했는 것 같네. 자, 한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한샘입니다. 한샘. 전부 한샘으로 세팅 다 했습니다. 개수대. 물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 이 정도 같으면 뭐 괜찮겠다. 자, 한샘 3구짜리 인덕션, 3구짜리 인덕션 설치되어져 있고요. 위에는 한샘 최신식 후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전부 한샘입니다. 자, 이거 보자. 이곳에 이 구조가, 거실에는 지금 현재 방은 없습니다. 방은 없고 주방, 저 다용도실 있네. 자, 넓은 다용도실, 넓은 다용도실, 그 다음에 간이 개수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빨래 같은 거 요거 살짝 씻어가지고 졸로 패스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 맞죠? 빨래 싹 씻어가 졸로 패스, 세탁기 좀 놓여지고, 그죠? 자, 우리 집은 가스 난방입니다. 가스 난방. 자, 가스 난방으로 시공되어져 있다. 문은 영림도입니다. 영림도. 영림도. 자, 메이크 있는 겁니다. 자, 거실은 방이 없습니다. 화장실, 큰 거실, 다용도실 한 개, 두 개, 다용도실 두 칸. 그 다음에 멋진 한샘 주방 가구로 세팅되어진 한샘 주방입니다. 그리고 TV나 이런 걸 여기 설치를 해야 되겠네. 그죠? 자, 1층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가면 이제 방이 있겠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으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블랙색 계통의 대리석 계단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요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자, 2층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요 돌 때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겠다. 자, 이쪽이 안방 같고요. 이쪽이 작은 방 같아요. 작은 방인데 기능이 다양한 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작은 방부터 한번 볼까요? 자, 대리석으로 바닥 마감했습니다. 대리석 타일로 바닥 난방, 바닥 싹 다 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끗합니다. 저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영림 프라임 샷입니다. 영림 프라임 샷이. 등도 예쁘다, 그죠? 이거 하나 왔다 갔다 하려고 하나. 이거 바로 체인지 할 수 있네, 요거. 이것도 봐. 이것도 지금 헬렐레 그러잖아. 안 오잖아. 체인지 해서 담아두게 나갔네. LED 담아두게 나갔다. 이런 거는 뭐 바로 이제 체인지를 하면 되니까. 이쪽에 나중에 이제 이사 오면 이제 브라인더 다 달아야 되겠죠, 그죠? 브라인더 다 달고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작은 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숨은 공간입니다. 자, 화장실 볼게요. 자, 작은 방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넓고 좋다. 방은 건물 등치에 대비해서 조금 작아 보이는데 기능성을 다양하게 해서 화장실 넓게 했고 옷방도 넓게 했다 하는 거, 화장실 깨끗합니다. 최신 시설로 했는 것 같고, 이곳은 이제 화장대, 네? 무슨 바락해야 되겠노? 이거 화장대 같은 놓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택은 붙박이장이 필요 없어요. 이곳에도 침대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왜? 옷방이 따로 이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옷방이. 이 정도 하면 붙박이장이 필요 없겠다, 그죠? 아이고, 넓어 좋다. 넓어 좋아. 붙박이장 필요 없겠죠? 참 살기 편하게 구성했네. 자, 이곳은 작은 방의 옷방입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상부장 설치되어 있고 샤워부스까지 최신 시설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방을 봤고요. 작은 방 바깥에 이렇게 작은 베란다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방을 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복도인데요. 큰 방,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저쪽 방하고 벽체가 다르다. 주름진 멋진 포인트 벽이다, 그죠? 제목은 잘 몰라요, 저도. 벽체는 이게 좀 카키색으로 했고, 요거는 무슨 뭐 어떤 그 건축 기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색깔은 지금 카키색이잖아요, 그죠? 문은 화이트색이고, 그리고 우리 안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문은 전부 영림 프라임샷입니다. 전부 영림 프라임샷입니다. 자,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열 전도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다 하는 거. 밖에 나가 담배 피기엔 좋겠다. 아, 또 안방이, 옷방이 너무 크다. 자, 여기 옷방입니다. 옷방. 들어갑니다. 이야, 옷방이 이래 크다. 이야. 북방이 장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여기도 또 장을 짜였네. 우와, 멋지다. 이 장은 메이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센 것 같은데 색깔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에따 깨끗하게 잘 해놨다. 샤워부스도 최신식으로, 요새 그 유행하는 최신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더존 하우징이 국내 굴지 1위인데 더존 하우징보다 더 잘 짓는 거다. 제가 집을 몇 개 팔아봐서 알아요. 더존 하우징 집을. 오, 좋다. 안방 화장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올라오면 또 베란다가 또 맛이 있어야 되겠죠? 베란다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또 베란다가 넓어 좋다. 호호, 넓다잉. 이거는 탁장에 갖다 놔도 되겠다.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저쪽에 보이는 산이 이제 칠봉산이고, 저쪽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산이 산성이거든요. 다 보이네. 칠봉산, 가야산, 산성, 도경산성 다 보이네. 저쪽에는 벽진 빌미산 보이고, 그죠? 자리는 좋다. 뭐 이게 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뒤에 산은 안 받쳐줘도 앞에 산이 받쳐주잖아요, 그죠? 배산 인수격은 아니라도 어쨌든 앞에 천이 흐르고 산이 쫙 문에 들어오는 게 뷰는 좋다, 그죠? 저쪽 이제 성주 아파트 단지 막 올라가고 있네. 저 앞에 축사처럼 생긴 저기는 그 축사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아닙니다. 베란다가 넓고 좋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파티장 하나 만들면 되겠다. 요 공간이 좀 넓어. 여기는 나중에 뭐 은행을 좀 달든지 넥상을 좀 달아내든지 하면 되겠다, 그죠? 뷰가 좋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닫았습니다. 아, 바깥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하고 다르다. 이건 시원하다. 자, 2층에 안방 화장실, 안방이 넓다, 그죠? 여기 침대하고 협탁망에 갖다 놓으면 끝나요. 다 있어요, 안에 화장실하고 옷방하고 다 있으니까 붙박이장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갖춰놨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침대 하나 사면 돼요. 자, 요거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옷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침대 협탁망에 사품은 끝납니다. 바로 이사 들어오면 됩니다. 자, 2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다. 자, 2층에서 이제 바라보는 뷰도 좋고요. 단점은 이 올라오는 계단. 계단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정말 좋아요. 자, 저 밑에 내려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는 방이 없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으나 또 요즘 신세대에 맞게끔 그렇게 건물을 주택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젊은 신세대들, 애기들 있고 이런 신세대들한테는 이 주택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저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동하고 뒷동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동이 좋아 보입니다. 앞동은 저 남양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요거 뒷동 요거는 저 주변은 이제 성주읍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늑하기는 요 뒷동 요도 아늑하네. 그죠? 특이하게 잘 짓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앞에 집이 좋다. 뷰가 일단 좋으니까.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